안녕하십니까. 벌써 45회차가 된 거네요. 이번에 준비한 것은 김치찌개가 있고요. 계란찜이 있고요. 오이무침. 오이무침이 있고요. 오징어채가 있습니다. 네네. 직작이냐? 그것이 궁금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직작입니다. 섭섭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펜가이 고맙습니다. 네네. 시리 가정교육 키우키우치. 소리 좀 줄려요. 과일이요. 비밀입니다. 아니요, 저 유튜브 편집자 없어요. 고기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싸웠습니까? 왜 또 싸움 얘기합니까? 그러면 계란집 대표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한 직장은 아닙니다. 집에서 만들고 오긴 하지만. 오늘은 잼을 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캐릭 켜놔가지고. 누가 문제입니까?
무선적인지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1절만 해야지 2절까지 가려고 3절까지 하려고 그래. 1절까지가 딱 좋아요. 직작인지 뭔지 주운작 그것까지 하고 있어요. 적당히 해야 재밌지. 시청자분들이 답변하는 제도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좀 2인용이죠 사실. 그쵸. 에어컨이요 에어컨. 직작입니다. 직작입니다. 창문 가장자리 테이프가 뭐예요? 테이프가 어디 있습니까?
아 글쎄요, 저는 핫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궁금하죠. 저도 안 알려줄 겁니다. 아쉽습니다. 궁금한 게 있거든요. 시청자 몇 명부터 봐왔다고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아프리카는 시청자 시간이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있는 사람 없더라고. 언제부터 봤습니다 하고서 시청 순위에 보면은 없어.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쉽습니다. 아, 저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없으면 할게 없다고. 안 하면 되죠. 얼마나 조용하고 좋습니까.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 아주 좋네요.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말도 안 해도 통하는 거. 머리를 어디서 했겠습니까? 미용실 가서 했겠죠. 말도 안 해도 통하는 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식당이긴 하죠. 제가 만든 것들은 다 아니지만.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명을 또 전쟁 준비해야 되겠군요. 한 명 전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사람이군요.
저 사람과 전쟁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전쟁 준비됐죠?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다녀오겠습니다. 아, 잠시 휴전 갖겠습니다.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건 직접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또 잠시 휴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제가 지게 된다면은 강퇴를 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한 2회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아, 3차전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것 같습니다. 강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겼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최후의 승전 저였군요. 아, 트위치가 왜 위험함입니까? 아, 벌써 다 먹었군요.
이거요. 어제 방송 종료하고 나서 혼자 계속 먹었어. 유튜브 영상 올리고. 아, 저 맥을 두 번 했죠. 어서 오십시오. 아, 저 뱀이 아니에요. 아! 뱀이었었죠. 여기 있죠? 안다는 사람만 안다는 요거 있습니다. 웨이프 하기 전에요. 하스했었죠. 다른 게임은 하는 거 없어. 유튜브에 핫스 영상도 있죠. 몇 개 있을 거예요. 삭제할까 하다가 그냥 내비뒀었거든. 아니, 이 사람은 그만하라니까. 나 2차전하고 오늘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군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아, 끝났군요. 오늘의 먹방 영상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로 마무리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